안녕하세요. 해외 캠핑 백패킹 전문 채널 The Expedition의 시몽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살벌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다양한 캠핑이 존재합니다. 캠핑이 아주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만큼 캠핑에 꼭 필요한 나이프들도 그 캠핑의 어떤 특성에 잘 맞도록 준비를 한다면 좀더 풍요로운 아웃도어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 캠핑용 나이프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나이프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캠핑 나이프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패킹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백패킹에 가장 어울리는 나이프는 제 생각에는 이런 폴딩 나이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무게도 가볍고 크기도 작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이런 가슴 호주머니에 딱 놓고 다니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서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도검 소지 허가법 법률에 길이가 6cm 이상 접이식 나이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도검 소지 허가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접히지 않는 픽스드 나이프 종류들은 길이가 15cm 이하는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지 않고 구입이 가능합니다. 매번 이런 나이프를 구입할 때마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도검 소지 허가를 받고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해오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접이식 칼은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일단 픽스 나이프 위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8종류의 픽스 나이프는 각자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칼들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좀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오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칼은 벤치메이드에서 나온 새들 마운틴이라는 칼인데요. 이 벤치메이드라는 회사는 이런 접이식 칼로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칼도 지금 벤치메이드인데 지금 이 새들 마운틴이라는 이 칼은 사냥의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칼입니다. 벤치메이드에서 헌트 시리즈로 나와 있는 칼 중에 하나고 잡은 사냥감을 도축하는 사냥을 통해서 사슴이나 슬롯 같은 것들을 잡았을 때그 자리에서 바로 껍질을 벗기고 고기들을 잘라서 가지고 오기 위한 그런 나이프로 디자인된 나이프입니다. 이 스키너들은 칼을 눕혀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납작합니다. 칼날이 이쪽 앞쪽보다는 이 포인트 쪽으로 해서 약간 뚱뚱해지죠. 이런 칼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조지 워싱턴 시어스라는 사람이 만든 네스먹이라는 칼이 있는데 그 네스먹의 형태를 약간 본따서 만든 그런 사냥칼입니다. 보시면 앞쪽에 이 날이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둥글게 그리고 크게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지 칼이 스킨과 밑에 근육 사이를 이렇게 파고들어가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진핑이라고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거쳤을 때 미끌리지 않도록 홈을 파놓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진핑 부분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앞쪽에 힘을 크게 줘서 자를 때 엄지 손가락이 미끌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진핑. 그리고 이렇게 톱처럼 쓸때 검지 손가락을 받쳐주는 진핑이 이렇게 두 개의 진핑이 있습니다. 이 칼날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뼈의 마디 같은 곳들에 쉽게 이렇게 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얇은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날을 평평으로 거의 풀플랫에 가깝도록 위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세이버 그라인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날을 깎아 놓은 부분을 베벨이라고 하는데 이 베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칼날이 좀더 이렇게 예각으로 이렇게 깎아져 있기 때문에 날카롭게 어떤 부분들을 잘라낼 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칼날이 얇다 보면 험한 작업을 하면 이빨이 쉽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칼은 굉장히 고급 강제인 S9TV 녹이 쓰지 않고 엣지 유지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강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손잡이도 핏물 같은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물을 전혀 흡수하지 않는 유리 섬유 위에 그 레진, 플라스틱 레진으로 가공한 G10이라는 소재로 된 손잡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케일 자체가 좀 약간 미끈거리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나무처럼 단단한 것들을 다루는 칼들은 손잡이가 미끌거리면 손에서 빠지면서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칼은 그런 단단한 나무를 다루는 칼이 아니고 코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기술적으로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약간 미끌거리는 그런 그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날이 이렇게 예각인 칼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바토닝을 하는 경우에 나무를 완전히 다 커트를 해야지 나무가 쪼개지지 쉽게 잘 쪼개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시크래프팅이나 그런 작업에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칼이 앞이 두꺼우면 정밀한 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푼 칼빙이나 뭐 쿡사 칼빙을 하는 그 휘틀링이라는 나이프를 보면 칼 끝이 점점 가늘어지고 굉장히 뾰족한 그런 칼입니다. 그런 칼들을 써서 칼빙을 하는데 이 칼은 칼빙에는 그렇게 적당한 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못 쓰는 정도는 아니고요. 또 예를 들어 이런 페로라드를 가지고 불을 붙일 때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칼의 장점은 이렇게 칼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주방용 칼처럼 생겼습니다. 캠핑을 가서 조리를 할때 요리 재료들을 이렇게 눕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칼날의 폭이 두꺼운 그런 칼들은 재료를 자르면 재료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말리면서 잘리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당근 같은 거 썰어 놓으면 다 이렇게 둥글둥글 말리면서 썰립니다. 요즘 캠핑 가서 그 와인에 치즈에 이렇게 살라미 썰어서 많이 먹잖아요. 이 칼로 살라미를 썰면 굉장히 예쁘게 잘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과 완전히 반대된 특성을 가진 칼이 또 같은 회사에서 나온 이 벤치메이드의 부시크래프터라는 칼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칼에 비해서 이 칼이 굉장히 뚱뚱합니다. 칼날도 두껍고 그리고 손잡이도 보시면 이렇게 두께가 두껍습니다. 이 새들 마운틴보다 날폭이 넓어서 장작 같은 것들을 쪼갤 때 지렛대 역할을 잘해줍니다. 절반 정도만 이렇게 바토닝으로 치면은 나무가 자동으로 쪼개집니다. 이 칼의 특징은 하드우드 같은 단단한 나무들도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야생의 산에서 부시크래프트용으로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칼이고요. 셰인 시버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디자인된 칼입니다. 그래서 이 칼은 두꺼운 강제를 사용해서 만든 칼이기 때문에 이 벤치메이드의 새들 마운틴보다 조금 무른 강제인 S30V라는 강제를 사용했습니다. S90V 이 강제의 특징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칼날의 유지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반면에 이 칼날이 무뎌졌을 때 칼날을 세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반면에 이 벤치메이드 부시크래프터 나이프는 비교적 샤프닝이 쉽습니다. 단단한 나무 같은 것들을 두들기고 해서 칼날 끝이 이렇게 약간 휘었을 때 약간의 샤프닝만으로도 엣지의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칼의 강제가 아무리 좋아도 이 칼날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날의 끝에 있는 쇠는 굉장히 아주 얇기 때문에 1마이크론, 0.5마이크론 이런 아주 얇은 두께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튼튼한 강제를 이용을 해도 단단한 것들을 두드리고 자르고 하다 보면 칼이 한쪽으로 이렇게 휘거나 톱처럼 도돌토돌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샤프닝 스톤을 이용해서 웨스톤을 이용해서 칼을 이렇게 갈아주면 칼날이 다시 유지되고 칼날이 살아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너무 단단한 강제를 사용하게 되면 칼을 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칼은 아주 적당한 강제를 사용해서 샤프닝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엣지 유지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칼은 한쪽이 14도, 양쪽 다 합해서 28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벤치메이드 부시크래프트는 칼날이 18도, 18도, 36도의 예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보다는 이 각은 둔각이죠. 이 칼등을 스파인이라고 하는데 이 스파인으로 페로라드를 긁을 때 굉장히 엣지가 잘 살아있어서 페로라드 긁기가 굉장히 좋아요. 다른 칼보다 이 칼로 페로라드를 긁으면 불꽃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납니다. 단단한 나무들을 다루기 위해서 힘을 적절히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손잡이가 굉장히 두껍고 거칠거칠합니다. 손이 이게 칼을 나무를 이렇게 써는데 미끄러지면은 다치겠죠. 이 칼날 쪽으로 미끄러지면 큰일 납니다. 재질은
지금 이 칼날과 같은 G10이라는 유리섬유 레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손잡이지만 표면의 어떤 처리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시크래프터 나이프는 둥근 게 아니고 좀 각을 줬습니다. 부시크래프팅을 할때 나무를 자를 때는 아주 다양한 그립을 사용을 하는데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도 아 내가 이런 그립을 잡고 있구나라는 어떤 확실한 느낌이 손에서 옵니다. 한쪽 면으로만 동그랗게 판게 아니고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어떤 손잡이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잡이의 단점은 핫스팟이 있습니다. 오래 이 칼을 들고 칼빈 같은 걸 하게 되면 손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물집이 잡힐 수도 있고요. 다른 부시크래프트 나이프와 이 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칼을 잡는 위치가 중간이 아니고 약간 앞쪽으로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단단한 나무 같은 것들을 다룰 때 손과 이 날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루기가 편합니다. 칼빙 나이프들은 굉장히 칼날이 짧아요. 요만큼 한 3cm, 2cm밖에 안 되는데 이 칼의 용도에 맞게 셰인 시버트가 설계한 거고요. 또 뒤쪽으로 보면 잘록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볼처럼 이렇게 뒷부분을 약간 크게 만들어서 이 뒤를 잡고 움직였을 때 손이 안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용도는 초핑을 좀더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초핑은 칼의 앞쪽이 무거울수록 초핑이 잘 되거든요. 두꺼운 칼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손에서 칼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푸드프랩, 음식을 조리하는 데는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날이 있으니까 뭐 양파를 썰거나 당근을 썰거나 고기를 자르거나 충분히 할수 있는 용도지만 그런 재료들을 예쁘게 만들어내는 데는 그다지 적합한 칼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부시크래프트 용도죠. 이칼 하나로 내가 산에서 집을 짓고 불을 피우고 그런 활동을 해야 할때내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칼입니다. 이 칼과 이 칼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칼도 있습니다. 바로 이 칼인데요. 이 칼은 바크리버의 부시크래프트 스카웃이라는 칼입니다. 이 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컨벡스 날입니다. 이 칼날을 갈아놓은 부분을 베벨이라고 했잖아요. 이 베벨이 위에서부터 약간 둥글게, 이렇게 둥글게 깎아 놓아져 있는 칼날입니다. 이런 컨벡스 날의 특징은 헌팅 나이프, 지금 14도, 14도, 28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이 칼날의 에지와 18도, 18도, 36도의 에지를 가지는 이 칼의 특징을 동시에 결합시켜 놓은 칼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컨벡스 날보다 데드스틱을 잘 만드는 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은 부시크래프팅 용도로 사용하기도 적당하고 또 사냥 용도로 쓰기에도 적당합니다. 물론 요리 칼로도 사용하기도 좋고요. 이 칼의 유일한 단점은 샤프닝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날이 이렇게 둥글게 말려 있다 보니까 기술 없이 이 칼을 샤프닝을 하다 보면 칼날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래에 나와 있는 강제 중에서 가장 핫한 강제인 마그나컷을 이용해서 만든 칼입니다. 그래서 경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녹에 대한 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샤프닝도 이 S90B보다는 좀 뛰어납니다. 마그나컷이다 보니까 비싸고 특히 이런 컨벡스로 된 칼들은 다른 칼들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입니다. 이렇게 가볍고 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은 제가 집에 모셔두고 잘 가지고 나가지 않는 이유가 이 칼을 야외에서 막 쓰기가 좀 아깝습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나무 몇번 두드리고 나면 솔직히 스크래치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용도로 사용하기 좋도록 만들어진 칼인데 사실은 다용도로 사용 잘 하지 않는 칼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저렴하면서 다용도로 막 사용할 수 있는 칼이 있는데 바로 이 칼입니다. 이 칼은 브라더 나이프에서 나온 부시크래프트라는 칼인데 이 칼도 부시크래프트 칼로서 이 칼과 비슷한 특성을 가집니다. 칼날의 두께가 두껍고 그리고 이칼 손잡이가 굉장히 꽤나 묵직하고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D2라는 공구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도가 높고 칼날 유지력이 높습니다. 높은 칼날 유지력에 비해서 샤프닝은 좀 쉬운 편입니다. 칼날 유지력도 높고
샤프닝도 용이한데 단점은 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칼은 스테인리스 스틸과 탄소광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강제고요. D2 스틸은 공구강으로서 어떤 절삭 가공하는 그런 공구들에 많이 사용되는 쇠붙이인데 요즘은 이런 아웃도어 용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칼의 가장 큰 특징은 칼날의 그라인딩인데 이런 칼날을 스칸디 그라인드라고 합니다. 이 스칸디 그라인드의 특징은 칼날이 베벨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끝까지 하나의 날로 갈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칼의 지금 각도는 왼쪽 13도, 오른쪽 13도 해서 26도인데 26도에 정말 뾰족한 그런 예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갈아 놨기 때문에 나무 같은 단단한 재료를 다루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26도의 각도로 이렇게 칼날을 갈아 놓으면 칼날 끝이 너무 쉽게 뭉개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끝머리에 아주 아주 얇게 지금 이거는 눈에 보일 수 있게 새컨 베벨이 있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띠 같은 그런 베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마이크로 베벨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베벨이 끝머리에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베벨은 약 20도, 20도, 40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끝머리가 그렇게 쉽게 뭉개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스칸디 그라인드는 사실 전체를 다갈 필요 없이 칼날의 엣지가 좀 상했다, 잘 칼이 무뎌졌다라는 느낌이 들면 20도 정도의 각도로 끝머리만 갈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 칼의 단점이 뭐냐면 이 마이크로 베벨은 갈면 갈수록 점점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스칸디 그라인드의 장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칼이랑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칸디 그라인드의 특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숫돌에서 다시 전체 면을 다 갈아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베벨 면이 넓기 때문에 전체 베벨을 다 갈아야 될 때는 정말 오랜 시간 칼을 갈아야 됩니다. 그러고도 제대로 에지를 못 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에서 이 부시크래프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스칸디 그라인드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평생 사용하기 위해서는 샤프닝 방법에 대해서 터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굉장히 쉬운 칼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칼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쉽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칼입니다. 그리고 칼을 사용하면 할수록 이 칼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또그이 칼을 내가 좀더잘 이용하기 위해서 샤프닝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교육적으로 약간 이끌어주는 그런 칼입니다. 처음 이런 캠핑용 나이프를 사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 칼을 주로 추천을 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단단한 강제고 그래서 막 다뤄도 괜찮습니다. 이 칼은 범용성은 정말 좋지만 너무 비싸고 거의 한정판 같은 그런 느낌의 칼이기 때문에 막 쓰기에는 굉장히 아깝거든요. 근데 이 칼은 이 스칸디 그라인드는 컨벡스 그라인드만큼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컨벡스 그라인드는 가격을 싸게 해서 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스칸디 그라인드는 컨벡스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뛰어난 절삭력도 보여주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칸디 그라인드라고 해서 다 이렇게 저렴하기만 하느냐? 좀 비싼 칼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칼은 사실 이 스칸디 그라인드의 원조격이 되는 칼인데요.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쪽에서 살아가는 수오미 또는 샤오미라고 하는 이 부족의 칼인데요. 이 칼이 스칸디 그라인드의 원조입니다. 실제 스칸디 그라인드는 이렇게 폭이 두껍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칼로 숟가락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짐승들을 잡아서 도축을 하고 그리고 집을 만들고 부시크래프트 용도로도 사용하는 그런 칼입니다. 그래서 좀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칼이고 이렇게 요즘 부시크래프트 붐을 타고 있는 이런 칼과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칼은 카레스완도에서 나온 푸코라는 칼이고요. 이 칼보다 조금 더긴 길이의 레오크라는 칼도 있습니다. 저는 이 칼로 뭐 부시크래프트용 장작을 쪼개거나 칼빙을 하거나 모든 것에 만능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두 나이프가 사실은 만능용 칼로는 최고입니다. 가볍고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칼의 모양도 좀 많이 예쁩니다. 이게 칼리버치라는 자작나무 휘어져 있는 그런 자작나무로 만들어 있는 칼이고 예, 어떻게 보면 술록불 그리고 황동 이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칼이고요. 스칸디 칼날의 각도가 굉장히 예리합니다. 이건 11도입니다. 11도, 11도, 22도거든요. 그리고 끝머리에 마이크로 에지가, 마이크로 베벨이 이렇게 갈려져 있고요.
그래서 22도짜리라서 웬만한 주방용 칼보다 훨씬 더 예쁘게 잘립니다. 그래서 요리용으로도 사용하기 참 좋습니다. 범용성이 높은 캠핑 나이프라고 하면 이 나이프가 있는데요. 이 나이프는 LT 라이스에서 나온 부시크래프트라는 칼입니다. 이 LT 라이스는 미국의 수공예 나이프 전문 회사로 유명한데 이 나이프 회사는 그렇게 고급 강제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렴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강제를 가지고 칼날의 이세 부분을 코팅을 해서 녹이 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칼로 유명한 회사고요. 지금 이 칼도 강제가 탄소광입니다. 탄소광의 특징은 샤프닝이 용이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전체의 칼 중에서 이 칼이 샤프닝이 제일 쉽습니다. 10분, 20분이면은 뚝딱 샤프닝이 끝납니다. 매번 필요할 때 그냥 강가에 가서 돌멩이 문지르기만 해도 칼날이 살아가요. 범용성으로 따져보면 이 칼보다 뛰어난 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칼날이 굉장히 얇습니다. 전체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깎여져 있는 풀플랫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이버 그라인더는 이 중간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베베를 깎았거든요. 어떤 건좀 약간 높은 것도 있긴 한데 대체로 한 중간 정도보다 약간 높은 정도 이 정도에서부터 깎기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는 보시면 칼날이 굉장히 얇고 이칼 전체가 전체적으로 예각인 그런 베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 나온 이 전체 칼 중에서 이 칼이 제일 요리하기에 뛰어난 칼입니다. 칼날 유지력도 꽤 좋습니다. 이 탄소광은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샤프닝이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손잡이는 여기 있는 손잡이와 다르게 마이칼타라는 손잡이를 사용했습니다. 캔버스 면을 적층시켜서 그 사이에 플라스틱 에폭시를 굳혀서 기계로 갈아내서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 놓은 손잡이를 사용했는데 이거를 마이칼타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칼타는 1960년대에 바브 로블리스가 처음 사용한 이래로 고급 칼들은 대부분 이 마이칼타를 사용을 합니다. 마이칼타 손잡이의 특징은 이렇게 주기가 굉장히 편하고 핫스팟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 쥐고 이 칼을 작업을 해도 손에 물집이 잡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탄소광의 특징은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잘 깨어지지 않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구멍을 내고 이렇게 칼을 던지고 이런 걸 해도 칼이 잘 깨지지는 않아요. 칼을 막 쓰고 싶다.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이 칼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렇게 두껍고 육중한 칼보다는 이렇게 날렵하고 막쓸수 있는 칼이 캠핑에서 훨씬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용성도 너무 좋고 요리하기에도 너무 좋고 진짜 필요한 때 적재적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칼의 두 번째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끝을 포인트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약간 떨어져 있는 보시면 아래로 좀 내려가 있죠. 그래서 위쪽은 약간 이렇게 둥근 각이 있고 위쪽은 약간 떨어지는 이런 각들을 드랍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드랍 포인트보다 좀더 많이 떨어져 있죠. 그 끝머리가 아래로 더 많이 내려가 아래 위로 대칭이 되는 그 정도로 많이 내려가 있는 것들을 스피어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런 스피어 포인트 날의 특징은 칼날의 이 포인트가 거의 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찔러서 구멍을 내고 할때 제일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들을 이 끝머리의 포인트가 위쪽으로 약간 올라가 있죠. 이런 것들을 클립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런 클립 포인트의 날들을 뭔가 구멍을 낼 때는 이렇게 찔렀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돌려야지 쐐기 모양의 구멍을 팔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스피어 포인트는 그냥 찔러서 칼만 이렇게 몸체만 이렇게 돌리면은 구멍이 쉽게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크래프트 용도로는 이런 칼들이 사실은 이런 전투 나이프, 택티컬 나이프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범용성을 따져보자면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전체 칼 중에서 이 칼이 가장 범용성이 뛰어납니다. 제가 칼을 좀 험하게 쓰는 편인데 이 칼은 좀더 험하게 썼는데 원래 그렇게 나온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의 칼입니다. 가격도 지금 이 중국산 칼 빼고는 여기 있는 칼 중에서 가장 저렴한 칼입니다. 만약에 지인 중에 한 명이 오토캠핑, 백패킹, 글램핑까지
모든 캠핑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오래 소장해도 좀 고급스럽고, 사용하기에도 범용성도 뛰어난 칼 하나만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이 칼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LT 라이스에서 나온 부시크래프트라는 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두 개의 택티컬 라이프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에서는 부시크래프팅 용도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칼들은 캠핑 용도로는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잘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 핑거 가드 때문에 재료를 썰면, 보시다시피 재료를 썰면 이쪽 부분은 칼날이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재료를 쓸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대부분 이런 종류의 택티컬 라이프를 캠핑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요리하는 영상을 보면 이렇게 써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긋습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토닝 할 때는 아주 어마무시하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일단 칼이 길기 때문에 칼날의 이 앞코 부분, 포인트 부분을 나무로 때리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칼은 제가 캠핑카를 가지고 또는 오토 캠핑을 갈때 장작 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있다면 도끼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 칼을 범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캠핑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벌써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약간 범용성을 가지고 나온 택티컬 라이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벤치메이드에서 나온 아다마스라는 택티컬 라이프인데요. 이 칼의 특징은 손잡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서바이벌 라이프인데요. 어떤 위급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때이 칼을 가지고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의 손잡이가 없는 이유가 나무의 끝을 쪼개서 그 사이에 칼을 집어넣고 이 끈으로 돌돌돌돌 말면 이 칼은 창이 됩니다. 야생 동물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연에서 자기의 생존을 도모해야 할때 가장 필요한 칼이 바로 이 택티컬 라이프, 특히 서바이벌 라이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요리 용도로 사용할 때는 이 칼도 핑거 가드가 있어가지고 칼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작두처럼 썰어서 재료를 자른 게 아니고 이렇게 그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하기에 편하고 칼날의 길이도 적당히 길어서 바토닝 하기에도 편하고 일단 강제가 굉장히 단단한 크루웨어라는 공구강을 이용했기 때문에 칼날의 유지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서바이벌 용도로도 또 부시 크래프팅 용도로도 사용하기에도 적당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패킹을 할 때는 이 칼을 가장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제일 가볍거든요. 그에 반해서 차박을 하고 오토 캠핑을 할 때는 이 칼은 장작을 쪼개는 용도로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도 해먹고 하는데 라이터 토치로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페더스틱을 긁어서 거기에다가 불을 지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녀석이 짱입니다. 이 친구로 페로라드를 긁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불꽃놀이 온것 같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꽃쇼 보여줄 때 굉장히 뛰어난 칼입니다. 캠핑은 간지니까 캠핑은 또 자기 멋이죠. 공장에 일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택티컬 라이프도 굉장한 간지가 될수 있습니다. 여덟 종류의 칼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게 낫다, 저게 낫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용도로 이 나이프들이 사용될 것인가는 여러분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이 칼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나이프의 종류에 있어서 캠핑 나이프라는 나이프는 없습니다. 캠핑의 용도로 사용되기 위한 나이프일 뿐이지 내 취향에 가장 걸맞는 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캠핑 생활을 즐겁게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캠핑 백패킹 전문 채널 The Expedition의 시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